제가 중2 때였습니다. 80년 광주가. 정말 충격적인 기억들을 겪은 거죠. 그냥 학교 쉬니까 좋았죠. 한 이틀은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장갑차들, 총들, 계엄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. 그리고 저희 집에 옥상에서 이제 시민군 몇 사람들이 이제 대치하고 있었고, 어머님은 또 주먹밥을 해서 나를 낳고 그분들에게. 시민군들이 이제 그때 외쳤던 노래들이 기억이 납니다. 늙은 군인의 노래 기억이 나고요. 왜냐하면 그건 구전으로 그 대모대들이 불렀던 노래를 통해서 습득이 됐기 때문에 기억과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. 그 노래와 그때 광주의 기억과.